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포항에 설립됩니다. 한동대학교에 자리 잡는 반기문 유엔 AI 글로벌 교육원은 세계 시민 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AI 글로벌 교육원이 포항 한동대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경주에서 열린 유엔 NGO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경주 선언문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유엔 AI와 한동대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세계 시민교육 기관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과 세계 시민교육의 실행을 목적으로 유엔 AI 회원 대학과 유엔 기구 등이 공동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필수 교양 과목을 교육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단순한 지식 전달과 주입식 교육이 아닌 문제 중심 교육,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유엔 아카데믹 임팩트, 유엔 AI는 지난 2010년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출범해 각종 유엔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세계 시민 교육, 연구 개발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의 존중,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 등 더불어 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그런 기구가, 국제기구가 포항에 이렇게 설립된다면 굉장히 지사로서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포항의 역할과 한동대의 역할이 기대되고 캠퍼스 내 3,400여 제곱미터, 3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건립되는 교육원은 내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